인천시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장애인 채용과 직무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앞으로 민간기업으로까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장애인 고용 의무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는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에 비해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소득 수준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70%에 불과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인천시, 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13개 우리 공사공단은 3.18%에서 3.38% 장애인 고용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꺾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과 인천시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정보 공유와 서비스 지원, 발달 장애인 등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직업 훈련 실시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에 지금 역점을 쏟아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더 나아가서 민간 기업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확대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인천시는 내년에 119억 4,2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 공공 일자리 778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또한 장애인 단체와 협업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키보드 뉴스 배상민입니다.